시도 교육청별로 보통 교부금 저 그 배정받은 비율하고 이 건물 노후율 따지면은 혜택 보는 데는 서울 교육청하고 강원 교육청 한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 지방 교육청들은 그 통상 받고 있는 보통 교부금 비율보다 더 적은 금액을 이 그린 스마트 사업으로 적게 받습니다. 전부 저 그 지방에 돈 조금씩 끌고 모아가지고 전부 서울로 서울이 약 한 몇 프로씩 7% 이상 그 더 받아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런 것도 이제 문제인데 지금 우리 그 대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적하는 문제가 뭐냐? 대학 교육 무상으로 좀 하자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등록금 그 학생들이 전부 실질 부담 경감시켜 달라고 하는 그거 따지면서 예정체 확인하니까 대학 무상 교육 하자면 1년에 7조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그린 스마트 사업 이거 이거 제가 정리하고 이 대학생들 무상 교육으로 전환하면은 이 돈 들어가는 돈 그 뭐 지방 교육 재정금 교부금 이 돈 그 교육부에서 지방 교육청에 줄려는 돈을 대학생들한테 직접 주는 무상 교육을 확대하면은 이 돈의 재원을 1조가 2조 정도 더 보태면 가능한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교육부에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 대학 무상 교육에 대해서 고등교육 무상 교육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등교육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주로 이제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혁신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교육 시도교육청 재정교부금 그 돈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모델 학교 하나 잘 만들어서 시도교육청에 제시해주고 이런 모델로 만들어간 그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도록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5년이나 걸립니다. 지금 2835동 하는데도 5년 걸립니다. 그러면 일단 그 대학 무상교육은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대학을 전체로 국공립 사립대까지 다 무상교육을 하자고 하는 제안은 저희가 그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그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처음 주신 거라서 저희가 지금 그걸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봤을 때 대학의 무상교육은 당장 그렇게 실행 계획을 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사업에 추진할 돈으로 차라리 무상교육으로 가자. 그것과 그것은 저는 성질이 다른 것이고요. 유초중등 학교의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서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